여러분들 얘기 좀 하고 있어. 별풍선 좀 받고 있어. 찜닭그래도 하나 시키려면은 적어도 4만원인데 별풍선 좀 어떻게 해봐 좀. 자, 별풍선 좀 걸어봐. 저런 새끼들 틈 맘대로 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넣은 진짜 철퇴로 찍어버려야 하나. 좀 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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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풍선 좀 주세요라고 내가 해놓을게. 별풍선 주세요. 별풍선 좀 주세요 제발요. 오케이 가자. 또지? 별풍선 좀 주세요. 10개씩 10명이면은 100개예요. 하나씩 감사합니다. 하나 감사합니다. 혹시 2개 있나요? 혹시 3개 있나요? 혹시 3개 있나요? 혹시 4개 있나요? 혹시 4개 있나요? 4개 있나요? 5개. 4개. 6개 있나요? 4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혹시 5개 있나요? 예비나 용돈 받고 싶으면 재롱 좀 부려먹어라 껄껄. 감사합니다 말쟁이님. 혹시 6개 있나요? 헐 센스 뭐야? 7개 있나요? 7개 있을까요? 7개 있을까요? 소통이나 해. 아니야 7개 있을까요? 응? 뭐해 큐. 7개 있을까요? 맹금윤이 감사합니다. 혹시 8개 있을까요? 8개. 헐 감사합니다. 혹시 9개 있을까요? 맹금윤. 혹시 10개 있을까요? 10개? 10개? 맞춰. 아니에요. 혹시 11개 있을까요? 11개. 역겨워요? 11개. 혹시 있을까요? 11개. 11개 있을까요? 11개. 욕 안 먹고 싶어요. 11개 있을까요? 아줌마 그만해주세요. 싫어요. 12개 있을까요? 12개? 하면 끝나고요? 나가신다고요? 안 돼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12개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12개. 200명 컷이라뇨. 200명이 늘어났구만. 다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200명 나가다뇨. 이마저도. 재미없어. 아니, 재미주라고 안 했잖아요. 별풍선 받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없어도 별풍선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였는데요? 진짜 사귀냐고요? 네, 5월 14일 오후 6시 반에 결혼해요. 억텐도 텐션이에요. 오빠 돈 많아. 근데 그거 어떻게 트는지 몰라. 그짓 안 해서 1,000개 받았다고요? 죄송한데 1,000개 주시고 말씀해주세요. 그래 노잼도 재미 중에 하나지. 없을 뿐이지 그냥. 오답도 답이 안 돌리네. 왜 건빵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났지? 최악이라고요? 어머 말을 진짜. 얼굴이 피곤해 보여. 나 안 피곤한데. 나 되게 괜찮은데.
2천 개 안 채우면 당면을 안 준다고요? 너무해. 뭔 소리야? 드레스 아직 안 했어요. 저희 한 12월부터 이제 움직일 거예요. 살총님 어서 오세요. 살총님 혹시 12개 있을까요? 짜증나는 슬슬이라니. 나도 지금 너한테 굉장히 짜증나는 상태야. 응? 뭐요? 역시 역시 살초거 살초거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지금 내가 많이 받았잖아. 나 인정해주세요. 300개 받지 않았나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오, 200일이 아니라. 이제 그만할게. 아, 나 오래 살겠다. 왜 이렇게 나 뭐 했다고 이렇게 미움을 받지, 나? 난 지금 그냥 똥 싸는 동안 시간을 채울 뿐인데 왜 이렇게 너희의 미움을 받지? 돼지는 어디 있어요? 똥 싸러 갔어요. 100개 감사합니다. 중국 외노자 이이님. 하남자라고 그렇다고요? 아니 내가 나가면은 비어있어. 그게 나? 그렇게 할게 그러면은. 대신에 1000개 쏘면서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억대나지만 정상적인 대화만 하라고 하는데 진짜 죄송한데 그 눈부셔서 그런데 팬가입이나 하고 말해주세요. 와 외노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 활총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이 내조가 아닌 웃음 웃음 이러시는데 풍 받아놓으라고 해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팬가 하라 마라 이러는데 건빵이도 부들부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정장 입을 건데 살 안 빼냐고? 근데 어차피 맞춤이니까 상관없어요. 진짜 무슨 논리가 저래?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냐고요? 왜 그래? 뜬코 오면 천 개. 아, 그 뜬코 꼭 뜬코 그게 천 개래 오빠. 끊고 오래 빨리. 발차구님 3개 감사합니다. 건빵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건빵 중에 나한테 심한 말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건빵을 다 무시하진 않아.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주세요. 1000개 주세요. 왔어요. 어머 똥 수건을 닦았어? 아니 아니 저 빨리 주세요. 1000개. 누가? 외노자님이. 아 진짜? 어. 야 그래도 받았네. 오빠 나 그래도 많이 받았어. 봐봐 나 1000개 넘게 받았어. 잘했어. 그치 이 정도면 인정이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뭐라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줘. 아 그냥 넘겨. 괜찮아. 싫어. 나 상처 받았어. 어? 나 열심히 한 건데. 알았어. 아이고 왜 안 오셔 근데? 아 왜 안 주셔? 왜? 냄새나? 아니 똥냄새 조금 나지? 많이 나? 아니 냄새 너무 고약한데? 오빠 어? 요즘 딱 시켰어? 많이 나? 안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100개 모이 모이 뀨. 고맙다잉. 자 그 왜 찜닭은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마이 띵 하고 있잖아. 하 여자야 아이고 고마워 500개를 또 이 이렇게 마이 띵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살초기가 또 100개 마이 띵 아 우리 또 살초기가 마이 띵 너무 고맙다. 오빠 응? 봐봐 내가 오빠 똥 싸러 간 이후에 2000개 받았어. 인정? 아이고 우리 살초기가 감사합니다. 마이 뀨웅 고맙습니다. 앉아 왜 일어나 있어? 왜 이제 음식 올 때까지 난 좀 빠져있는 게 앉아 있어 그냥 괜찮아. 아니야 오빠 개인 방송을 앉아 좋아하시... 있어 앉아 있어! 누르면 안 짜증나요. 고맙습니다.
모이 모이 뿅. 아이 우리 너무 고맙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노자다. 아이고. 아 나 지금 속이 아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 아 나 진짜 앞으로 나한테 마라탕 먹자고 하지 마. 근데 아까 그 마라탕이 좀 어. 아 이 롯데캐슬 그 상가 매장에 마라탕 집이 하나 생겼더라고. 요즘 배민원으로만 시키다 보니까 기본 주문값이 3,000원에서 3,900원. 많게는 4,200원이야. 배달료로만 그렇게 지불하는 게 싫어 가지고 주영이가 오늘은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 낮에 아 저 뭐야? 낮에 일어났거든. 5시쯤에 아점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어. 시켜줄 테니까 가서 포장해와. 어 그랬지. 애들 저 산책 시키고 갔다 온 동안 그냥 앞에서 들려가지고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나 마라탕 난 안 먹고 싶었는데. 근데 뭐 시켰냐면 닭도리탕 시켰어. 뭐 고추장 싫다며. 닭도리탕은 예외야. 닭도리탕은 예외야. 뼈닭, 순살, 하림. 아 순살로 안 시켰어. 닭도리탕은 나는 뼈닭으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형 지구리 됐어. 아 우리 그 중국 뭐야? 외노자가 100개를 마이 마이 뀨웅. 주영이가 저 기독교라서 지구리 셋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난 빠질게 하고 와. 하고 있어. 응? 난 다녀올게. 실증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100개를 또 우리 또 중국 외노자가 뭐해 뭐해 뀨웅. 3억년 석탄 속에서 발견된 물체 인류 리셋설의 증거. 뭔 말이야? 윤미카엘 씨 뭐라고요? 저게 뭐냐면 결혼식 정장 맞추기 전에 20kg 되면 3만 개 미션 어때요? 어 10만 개도 아니고 20kg면은 유일신 포함이시여 진석에이 다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영계이 건들지 마라 건방들. 아이 우리 진석아 고마워 진석. 모이 모이 뀨웅. 감사합니다. 우리 살척이 브락방구 싸면 1,000개. 나 지금 방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 아니야 아까 나 너무 똥 많이 싸가지고. 예쁜 할 수 있어. 아까 이런 똥이 있어. 똥 얘기가 참 미안하지만 그냥 배 아랫배 힘만 주면 계속 주르륵 주르륵 계속 나와. 아니 무슨 내장 나가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쌌어. 그냥 쉴 틈 없이 쌌어. 딜레이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거 없이 그냥 힘 주면 나 아 하면 또 나오고 아 하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왔었어 그냥. 어 지금 그랬어. 갖고 500터. 아이고 우리 외노자 마이 마이 뀨웅. 근데 안 될 것 같아. 지금 빵구 안 나와. 방구 저 똥 싸가지고 방구 안 나와. 다 쌌어. 다 싸버렸어. 다시 염전로에 뛰러 간다. 수고해. 아 또 오세요. 살초기 고마워. 마이 마이 뀨웅. 이게 뭐냐면 그 석탄 속에서 아 링크를 안 해놓노. 3억 년 된 암석에서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유물, 시대를 초월한 유물, 우리는 이것을 오파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파츠는 누군가에겐 설레고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우리의 역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오파츠의 발견은 고고학계에서도 늘 회의론자와 음의 금속물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예배당 건설을 위해 폭발 작업을 하던 중 암석의 파편들과 함께 발견된 건데요. 지름 12cm, 높이 약 17cm, 은으로 제작된 이 물체의 표면에는 여러 기하학적 문양들과 식물의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치 현대의 꽃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꽃병이 들어있던 바위의 기원이 무려 5억 3천만 년 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지질학적으로 5억 년 된 암석 안에 있던 거면 이 화분의 제작연대도 최소 5억 년 이상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면 육지에는 생물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또 앞서 소개드린 톱니바퀴랑은 달리 이건 100% 인공물이기도 하고요. 때문에 이 물체가 뭐 말인지 알지?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문양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이런 걸 만들려면 이런 모양과 이런 문양과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적어도 지능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능과 이런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들? 지능 그리고 재료가 있어야지. 디자인적인 어떤 저 감각? 이런 게 있으려면 어쨌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여직 역사상 없었잖아. 그지? 기술, 지능. 그러니까 인간 말고는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우리 저 지구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저 5억 년 전에 이런 물건이 있었다라는 거지. 지구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 내가 주장한 거는 이제 그런 거야. 지구 리셋설. 뭔 말이냐면 너 김주영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스토리가 있으면 그게 이제 쭉 가고 나면은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인류에도 나이가 인류에도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인간 인류에도. 그래가지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이런 단계 과정 싹 다 걸치고 가면서 번개 나무가 꽝 했는데 불이 일어나고 그 오! 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싹 다 거쳐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지? 나 이거 보고 형이랑 같이 외계인. 그래 내가 말했잖아. 300개 고마워. 고마워. 모든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왔어.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정말 최첨단 그런 선택받고 싶어서 고마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러면은 인류가 이제 뭐 어쨌건 지금 환경 문제든지 뭐 되게 많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아파. 기상에 지구가 아파. 아파서 지금 우리도 지금 겪고 있잖아. 원래 이맘때쯤이었으면 날씨가 훨씬 추웠었어야 맞아. 근데 제트기류의 이상이 오면서 내일 모레부터 부산은 갑자기 20도 확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부산의 날씨는 내일 모레 지금 12시 지났으니까 월요일이잖아.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화요일까지는 영상 20도를 유지해. 낮에 낮 기온 최고 온도가. 근데 수요일은 어떻게 돼? 0도야. 낮 기온이 0도야. 20도가 확 떨어져 버려. 벌써부터 우리는 이런 이상 기온을 감지를 하고 벌써부터 이제 지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감해 나가는 딱 그런 초창기야 우리 인류는. 근데 이 인류가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든 멸망을 하겠지? 인류가 멸망하고 나면은 그때는 지구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 그때 그들이 온다는 거야. 그들이 누구야? 외계인. 외계인이 와서 리셋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과학실 안에 있는 비커 안에 있는 그냥 조그만 그런 어떤 지구라는 그 비커 속에 있는 우리는 아주 뭐랄까 미생물 아주 먼지만도 못한 정말 그런 아주 조그만. 그래서 그냥 외계인들은 어떤 역할이냐 그냥 망원경으로 보는 거야. 관망하는 거야. 이 새끼들 재밌네 이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 UFO 가지고 와서 쓱 돌고 한 바퀴 그런 거야. 크리세우지. 우리 중국 엄청 큰 손이다. 너무 고맙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제 지구 리셋설이야. 근데 크림새우는 뭐야 갑자기? 아 크릴새우라고 그 뭐 이제 바다의 플랑크톤이나 아주 조그만 미생물에 불과하다. 우리 존재는 그렇게 보는 거지.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외계인들은. 이 지구라는 것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우리 인간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봐봐 인공물이야.
100% 인공물이야.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어? 말이 안 되잖아. 이 가설은 딱 두 가지야. 5억 년 전에 있어야 되는 그 물건인데,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이 지구에 오게 된 물건인데 이런 5억 년 전에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아니 5억 년 전에 만든 건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어. 지금 그걸로 관측 가능해. 우리 그 저 탄소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물건이 만들어지게 된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 장치가 있어. 어, 뭔 말인지 알아? 어. 그 시기에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탄소를 측정하면은 그게 나와. 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나중에 측정하면 이게 언제쯤에 만들어진 거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어, 탄소 측정기로 그렇게 알 수 있어. 그리고 인간과 그 동물과 이런 것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어? 인간과 동물이 뭘로 이루어져? 뭔 말이야? 어, 5대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 뭘로 이루어졌어, 여러분들? 미생물, 그렇지? 어, 탄소로 이루어져. 탄소 다섯 가지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어, 근데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이 법칙에서 벗어난 게 없어. 인간이 됐건 동물이 됐건. 뭔 말인지 알지? 어, 근데 벗어나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을 발견했다며. 그거 예전에 발견, 아, 그거 발견한 적 있지. 어, 발견했어. 발견했어. 그런 그 여지껏 있었던 모든 그 다섯 가지 그 법칙을 깨어나고 만 그 있었던 그게 있어. 생물이 뭐라 해야 돼? 생물이어야 되나? 걔네? 어, 뭔지 알지 여러분? 그 곰벌레인가? 어, 그거 맞아. 어, 무튼 그거 그런 것처럼 형이 세 개 말하면 500개. 탄소, 질소, 그리고 수소. 무튼 다섯 가지 원소로 만들어져 있어. 모든 생물은. 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인공물이라는 게 어? 과연 5억 년 전에 인간이 지구에 있었을 수가 없는데 이건 그럼 어디서 온 것인가? 난 딱 두 가지라고 보거든. 리셋설이야, 리셋설. 지금도 지구에 저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야. 어떻게 우연으로 만들어져? 우연이라고 하는 건 딱 그거겠지. 외계인이 그냥 가지고 놀던 그런 건데 어어 해가지고 그냥 부품이 날아가고 그냥 아 떨어졌다. 아 씨발. 아 떨어졌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 어. 그냥 가. 나중에 뭐 이거 뭐 발견하면 쥐들이 뭘 풀겠어. 우리가 떨어뜨린 건지 알겠어? 오케이 그냥 가자. 간 거야 외계인들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지금 주영이가 얘기한 우연으로 떨어진 외계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이거나 아니면은 지구 리셋설이야. 그냥 우연치 않게 지구 저게... 리셋설이라는 것에 나는 조금 더 우연치 않게 뭐라고? 말해봐. 그냥 우연치 않게 저게 옛날 거라고 추측되게끔 만들어진 거야 그냥. 뭔 개소리야. 현대 문물인데 탄소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니까? 그게 아니래.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저 물건이 그런 게 아니라 저가 있던 땅이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이 아휴. 5억 년 전에 이거를 누가 조작할 만들어? 조작할 수 있대잖아. 누가 만들어? 조작아 불가능해. 5억 년 전에 그냥 안 만든 거라니까? 뭐해 뀨웅. 뭐 누가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가 없는 문양과 이런 것들이잖아. 주작 못한다고 어떻게 증명해? 주작을 못한다고 어떻게 증명하냐고? 탄소 측정기로 검사해보면 다 나와. 그럼 진품명품에 나와가지고 씨발 다 주작해가지고 어 이거는요 예전에 우리 백제시대 우리 그 조상님께서 쓰시던 청동검입니다. 그러니까 5억 년 자체가 이게요? 말이 안 되는. 아 이게 어떻게 그런 거죠? 전문가에게 맡겨보겠습니다. 탄소 하나님, 측정기로 보겠습니다. 제발. 탄소 측정기로 쓱 보고 아 이거 짭탱인데요? 어떻게 증명하실 건데요? 탄소 측정기로 했습니다. 말이 되냐고. 아니야 주작해낼 수가 없어. 탄소 측정기로 보면은 이 사람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물건들이 지구상에 몇 군데 있어. 그러니까 장소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외계인들 특징이 얘네들은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 어떤
대칭과 문양과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어떤 모형 같은 게, 그래서 삼각형이나 이렇게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미스테리한 물건 유적 이런 데 찾아가 보면은 다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그 어떤 대칭에 있어서 뭔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제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구 리셋설이 맞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 왜 지구에 떨어져 있냐라는 거야. 5억 년 전에 만들었을 때 5억 년 전에는 없었는데, 이 땅에 생물이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때 떨어졌을까? 닭볶음탕 언제 와? 지구 리셋설이라는 거야. 우리 지금 벌써부터 수요일부터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 지구가 아파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간, 지금 현재 우리의 인간, 우리 인류는 몇 퍼센트까지의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이 되었느냐? 나는 78%라고 봐. 우리 수명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인류의 수명은. 오빠가 뭔데? 78% 정도 왔어. 나중에는 기상 이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석 충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싹 다 전멸해. 그런 스토리가 아예 처음부터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외계인들은 그냥 이런 거 쓱 보는 거야. 비커 속에 있는 우리 미생물을 보면서 얘네가 새로운,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아 들어봐, 좋은 얘기잖아 지금. 천 개 뭐에 끙 나무 고맙고. 그래서 이게 웃을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미생물들 이렇게 보다가 지금 우리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의 스토리가 78% 정도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게 내 생각이야. 우린 이제 기상이변을 계속 맞이하고 점점 지구가 계속해서 어떤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거야. 우리 후세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한 48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죽어 어차피. 어? 우리가 곧 죽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상관없지. 근데 우리 후세대들이 더 힘들어지겠지.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라면 알바야?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든 끊기겠지. 인간의 그쪽 역사가. 그러고 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 지구가 많이 황폐해져 있고 막 엄청 안 좋아져 있는데 모두 리셋을 시키는 거야. 서버 초기화 시키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게임 서버로 생각하면 편해. 500개 감사합니다. 500개 뭐에 뿅. 서버 초기화를 시키는 거야. 어이구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를 뭐에 뿅. 너무 고맙고. 그러면은 왜 계속 리셋이 되면서 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우리는 눈, 코, 입, 머리,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포 분열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리는 거는 그냥 우리의 스토리일 뿐이야.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아주 일부야. 이거 전에도 어떤 유적지 같은 곳에 있어. 그냥 절벽 같은 곳인데. 아까 인터넷에 나와 있어. 절벽 같은 곳인데 거기에 어떤 석판 같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발견한 거야. 어떤 사람이. 근데 보니까 이것도 이거랑 똑같아. 근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 그림이 어떤 문양인지 알아? 유명한 후교수님 얘기 듣자. 네. 뭐에 끼웅. 거기에 그 우주복 입은 것처럼, 우주복 입으면 어때? 헬멧 쓰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 장갑 껴져 있고 그 우주복 수트. 그걸 입은 것 같이 똑같이 생긴 벽화에 사람 모양이 어떤 그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뭐냐고 그게. 누가 그렸나 보지. 아니야. 인간 있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토리 그 전 서버에서 남겨진 파편인 것이야. 이해가? 이해가? 그러니까는 지구는 계속 리셋된다는 거야. 지금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꿈이랑 시청자 차서 기분 좋은 윤태훈이면 대충 키우. 무슨 말인지 알지? 주영아 코트 관리 잘해라. 나중에 사이비 종교 빠지면 집 갖다 바칠 놈이다. 진짜?
맞아. 아니, 야. 아니, 그러면은 너가 증명해봐. 말이 돼? 하고요. 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면 육지에는 생물 자체가 없던 시기입니다. 또 앞서 소개드린 톱니바퀴랑은 달리 이건 100% 인공물이기 때문에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누구도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1800년대에 생산된 화분이나 촛대에 불과할 것이다. 주영이가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 어. 이렇게 어영부영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꽃병은 최근에 와서야 다시 한번 수면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한 식물학자가 화분에 그려진 식물 그림이 무려 10만 년 전에 멸종한 품종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문제는 화분을 최초 발견했던 당시 1800년대에는 이 식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학자는 해당 식물은 5억 년 전에도 충분히 존재했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5억 년 전에 살아봤어? 말했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했을 전, 수도 있다고 봐봐. 말했대. 외계인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멸망하고 나면 이제 다음 세대의 어떤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양으로 불릴지 몰라. 뭐해 뀨웅. 뭔 말인지 알겠지. 다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우린 지금 이런 모양, 이런 눈, 코, 입이 달리고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불릴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야. 다만 지구 내에 있는 그 세팅을 해놓는 거지. 저 식물 포함해가지고 세팅 값인 거야.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뭔 말인지 알아? 저 식물도 포함해가지고 물이라는 물질과 이런 모든 물질들이 세팅을 해놓는 거야, 외계인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절대 나약하기 때문에 불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 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 마추픽추라고 들어봤어? 마추픽추? 그거는 그 마야 문명? 그때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의 지능으로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체계화된 그런 문명이었거든? 그게 또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불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김병만 그거 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푸라기에다가 마른 지푸라기에다 이렇게 마찰열로 해가지고 열을 내잖아. 그래서 불을 만들잖아. 이거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인간이 스스로 터득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인간은 절대 그걸 스스로 터득할 수가 없어. 와서 알려준 거야, 외계인들이. 와갖고 얘네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워낙 이 환경 자체가 너 정글에 들어가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냐? 못 버텨. 오빠는 해봤어? 못 버틴다니까. 나도 못 버텨. 그만큼 인간 나약해. 우리 살가죽에 뭐 빳빳한 털이 있어, 아니면 뭐 고릴라처럼 단단한 어떤 가죽이 있어, 뭐가 있어? 없어, 우리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같이 나약한 이런 고지능화돼 있는 이 인간이 살다가 야 얘네 안 되겠는데? 이렇게 비커 속에서 이 미생물 보고 있다가 야 얘네 멸종하겠는데? 아 이거 에반데. 야 저 내려가서 불 만드는 거 좀 알려줘봐.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인간 모양처럼 인간처럼 변해가지고 거기서 이거 알려주는 거야. 하느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을 때 와가지고 조금씩 튜토리얼을 거쳐갖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교수님 저 물병이 지금 발견된 것도 설마 계획된 건가요? 오빠 이 채널 바이럴 중이야? 왜 이렇게... 아니 이 채널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인 이런 물건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장소, 물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파편인 거지. 재밌는 거 하나의 게임으로 따지면 이스터에그야. 우리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서버, 지구라는 이 서버 이번 그 1.8버전이 나중에 1.9버전이 되려면 1.8버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싹 다 죽어야만 1.9버전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건 내가 봤을 때 한 1.6버전 때 쓰던 그런 물건이었던 거지. 하나의 이스터에그처럼 서버에 남겨놓은 거라니까 외계인들이. 그게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계속 지구는 리셋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말도 안 되지. 빅뱅으로 해가지고 그 운석 충돌로 인해서 뭐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와,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우연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버튼님 뱃살도 남겨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할 거야. 이 지구라는 서버에서. 이건 그럼 왜 하냐? 그 단순히 우리는 그들의 놀잇감인가? 아니. 지구에 단서가 있어. 뭐가 있냐면 계속 랜덤 캐릭터 재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 1.8버전 지구는 망했어. 우리 인류는 망했어. 왜냐면은 대체 에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적인 이 문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태양이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지구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우리는 지구 불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게 하나의 테스트인 거야. 우리 대체 에너지 지금 생명과학과 게이입니다. 와시발 보다 보다 답답해서 보내합니다. 부른 코트님 수차례 진화에 의해 터득된 인류의 3분의 1뿐입니다. 조카 외계인이 알려준 거야. 비영신 새끼야. 오빠 외계인 만나봤어? 외계인이 가르쳐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불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인간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외계인 만나봤어? 외계인이랑 대화해봤어? 외계인이 알려준 거야? 증명할 수 있어? 다쳐. 뭐해 뭐해 뀨. 이거 안 하면은 300개 준다 했는데 아까. 바다 안에 들어가서 여러 물고기들을 잡아서 먹겠지만 보거를 봤어. 어? 보거? 쟤 뭐야? 도금 막, 빼야지. 막 부풀리네 몸을? 쑤셔서 죽였어. 갖고 왔어. 그 자리에서 회쳐먹었어. 먹었어. 죽었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희생을 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이잖아. 근데 불은 아니라는 거야. 발견이잖아. 외계인들이 분명히 와가지고 가르쳐줬어. 응? 그렇게 외계인들 와서 가르쳐줬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됐건 뭐 의료과학이라든지 모든 과학기술 분야 이 모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외계인들이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외계인들이 지금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우리 숙제는 뭐냐?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그냥 진짜 뭐 아이언맨 그 저기처럼 이거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수트가 아니라 이거 그 뭐지? 가운데 이거 그거처럼 아크 원자로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우리는 결국 지구에서 떠나야만 퀘스트 완성인 거야. 두 개 건졌다. 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건나 봐봐. 응? 박 코트야, 너 아직 안 왔어.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신을 부정하고 있는 거야. 천국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갈 테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시비르. 신은 위대하다. 27분 남았어. 야 이시발려나 외계인이 있으면 왜 너한테 탈모 비만 배태 사시 같은 극심한 형벌을 내린 거냐. 뭐 그래 오빠가 유일하게 믿어주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물어봐 전화해서. 지구에 왔어요. 궁금합니다. 이거는 외계인들의 손이 뻗칠 수 없는 문제지. 그냥 자동 시스템이잖아. 인간 남자, 인간 남자, 인간 여자가 만나갖고 서로 야스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뱃속에서 애가 자라. 근데 이거는 유전자의 문제인 거지. 외계인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야. 그럼 외계인 별로 할줄 아는 거 없네. 자동화 시스템인 거지. 어쨌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생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이 과연 우리 수준까지 올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속 보고 누구 보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계속 1.8 서버까지 올 때까지 계속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인류는 망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와 오빠 나 맞아. 나 심즈 게임 해보고 싶은데.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심즈 해보고 싶어 오빠. 망했어. 심즈. 1.9 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 뭐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랜덤 재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나오겠지. 랜덤으로 해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나오겠지. 근데 그때는 뭐 팔이 두 개 달렸을지 세 개 달렸을지 어떻게 알아? 오빠 나 심즈 해보고 싶어. 그거 막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옷 입히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가구 사고 그치? 나 심즈 해보고 싶어. 심즈 하게 해줘. 메이플 캐릭터 자동 생성했는데 하필 백태 똥땀 탈모가 나온 거네. 심즈 비싸? 코트님 외계인 살아있다. VS 별풍선 10만 개. 그거 주면서 얘기해야 돼? 아니면 안 나와? 주영아 너 외계인 얘기 70년 더 들어야 돼. 네가 선택해서 악으로깡으로 버텨라. 나한테 그 말이 되게 힘이 된다? 악깡법. 좀 아쉬워, 사실. 심지어 나 나중에 해보고 싶어, 오빠. 나중에 하게 해줘. 알았지? 대체 연료가 대체 에너지가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해? 아, 이 말 누가 꺼냈어? 뭐해, 뀨. 대체 에너지가 왜 안 나올까?
진짜 대체 에너지만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 다 해낼 수 있는데. 어차피 오빠 개발할 힘도 없잖아. 그게 너무 아쉽다, 그지? 아직까지도 전기, 석탄 뭐 이런 거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예, 석유 이런 걸로만 의존하고 있잖아. 대체 에너지가 진짜,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쨌건 지구상에 있어, 지구 안에 무조건 있어. 있는데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거야. 그게 웃기잖아. 야, 아이 개 새끼야. 어. 이런 비행신. 오빠 나 힘들어. 멀미나.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있겠지. 나 오는 유코트가 다 빨아먹어서. 나 멀미나 그만해. 비약적인 발전을 할 텐데. 아 방에 갈래. 왜? 아니 진짜 신박한 이야기 아니야? 멀미나. 아 너는 하느님 믿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 그럼 여기서. 강요하지 말자. 여기서 주기도문 외우고 가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며 하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줄 알아. 오늘도 우리에게 이름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랑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만하게 도와주소서. 이에게 나라 영생과 영생을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다음에 에이멘. 다음 사도신경. 시작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완전 갑자기 뭐야? 이단이네 이거. 이단 한자 풀이야 뭐야? 야. 다위우면 인정. 감사합니다. 인정이지. 감사합니다. 호. 고맙습니다. 근데 중국 외노자님 벌써 왜 이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이 큐. 고마워. 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이거 반복이네. 고맙습니다. 근데 나도 한때 종교를 나도 한때 종교를 믿던 사람으로서 주영 그러니까 종교 얘기는 하면 안 돼. 진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무교지만. 그래서 나는 오빠 앞에서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 그만해.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하지. 근데 그만 그 30분 동안 지금 무슨 리세서를 듣고 있으니 내가 멀미가 나 안 나. 하긴 이건 약간 너가 나한테 그 성경책 읽는 거나 똑같은 거. 우리는 종교의 자유. 나 그래서 내 방에만 십자가 달아놓고 말씀 적어놓고 했잖아. 옛날에 나도 말 안 듣는 새끼 있고 그랬으면은 마태복음으로 대가리 한 대 후려쳐버리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왜 5억 년 뭐 리셋서를 믿냐고.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지랄. 지랄. 어. 그래 오빠 자유롭게 살아. 그 내가 진짜 예수님 못 믿게 안 믿게 된 이유는 사실 그거였어. 공룡이 안 나와. 아 우리 애도자가 500개를 마이 끙. 와 외노자님 평소에도 오시는 분이야? 나는 공룡이 안 나와. 난 처음 보는 거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공룡이 안 나오더라고. 공룡이 안 나와. 공룡이 나와야 되거든. 가슴. 공룡이 안 나와. 가슴이 딱 들어가네. 리셋서리 맞다니까? 맞아 외노자야. 너가 나랑 지금 같은 그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깊게 알지는 마라.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 위험하다. 근데 희망이 있을까? 주님이 주신 선물에서 외계인이니 뭐니 개그 채소리이면 결혼 반대일세. 넌 그냥 5억 년 버튼이나 쳐눌러 껄껄껄. 근데도 나는 조금의 희망은 있다고 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조금 고지능화돼 있는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좀 그 인류의 리더들이라고 해야 될까? 과학 문명의 어떤 그 산물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면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대체 에너지 자원을 발견할 거야. 그게 나오게 된다. 정말 뒤집어진다.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분명히 있어. 오빠. 우리 지구상에. 근데 우리 발견 못한 거야. 바보같이. 뭐? 그만해줘. 오빠 다 왔나 봐줘. 20분 남았어. 아 거기 왜 이렇게 느려? 아 왜 왜 뭐 어때?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좀 신박하잖아. 차라리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내 옆에 있는 게 더 나아?
리셋설이 맞으면 진짜 지구 망하면 구석기 시대부터 다시 시작임. 맞아, 그 스토리 그대로야. 근데 뭐 생긴 건 다 달라. 좀 우리 인간이라고 불리지만 나중에 뭐 낙지 같은 애들이 뭐 지구의 주인이 될지 누가 알겠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저거 품막을라 하네. 아 마이 마이 뿅. 나 바보 오면 다시 와도 돼? 왜 그래 너는? 아, 공부 좀 하려고. 윤태훈 씨,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설할 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응, 조심해. 내가 이렇게 한번 이 강의를 한번 하면 사람들도 많이 그 깨어나더라고. 세뇌당해? 세뇌가 아니라 깨어난다고. 일리 있네.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 지금 코트님이 주영님에게 하는 행동 다섯 개 잘라 표현. 깨어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깨어버리고 싶은데요. 70년대 코트 선정. 성경에도 리셋설 나온다. 노아의 방주가 또 이러신다. 주영 누나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기가 감사합니다. 마이 마이 뀨. 근데 이런 얘기 하고 나면은 내가 인간 윤태훈으로서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나 내일 해 뜨고 나면은 모래사장 한번 가볼게. 그래 좀 뒤져볼게. 금속 탐지기 같은 걸로. 귀찮아서 안 할 거잖아. 새로운 에너지 대체 자원에 있어서 이바지하고 싶다. 금속 탐지기 없잖아. 새로운 물체들 같이 합쳐가지고 좀 에너지 자원을 한번 발견하라고 한번 가볼게.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떡해. 말이 많노. 같이 해도 될까요? 너는 우리 그 저기 와도 되겠다. 외계협회다. 외계협회다? 임명하노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너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 신기한 어떤 말도 안 되는 경험 해본 기억? 나? 없어. 난 유체 이탈 한 번 해봤어. 아니 진짜로. 그래 그랬구나. 아우 진짜 귀엽다. 진짜 유체 이탈 한번 해봤다니까. 군산 나운동 아파트 살던 그 아파트 살던 시절에. 그랬어? 거실에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낮잠 자고 있었거든. 그때 방이 딱 두 개였어. 작은 방 하나, 안방 하나. 엘베 없는 그 6층 아파트 어떤 문 느낌인지 알지? 약간 영세민 아파트.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내가 낮잠 자고 있었거든. 머리맡에 선풍기 돌려놓고 약풍으로 회전으로 해놨었어. 그럼 산소 모자라서 죽어? 아니야. 봤지? 아니 얼굴에 선풍기 대고 자는 사람 어딨어? 아직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 아니야? 아직 이 단계에 머물러져 있다.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그 가스라이팅. 여지껏 모르고 있었네. 진짜? 안 죽어. 어쩐지 맨날 얼굴에서 선풍기 틀고 자더라. 그 한국의 유사과학이야 그거. 아무튼 그 선풍기 돌려놓고 그러고 이제 그 팔걸이가 보통 있잖아.
소파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한 4명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망했다. 그리고 팔걸이가 여기 있고 여기 왼쪽에 있고 팔걸이 쪽에 모가지 걸치고 이러고 딱 이제 누워서 이제 자고 있었어. 굉장히 편한 자세로. 낮잠이 이제 솔솔 오면서 슥 잠들었어. 여름에서 딱 가을로 딱 그 넘어가던 그 시점이었어. 소파가 있는데 소파 바로 앞에 누나 그 화장실이 있어. 집구조를 내가 보여줄게. 집구조가 딱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있어. 입구 여기 입구야. 어? 방 두 개. 그거 불편한 자세라서 꿈꿀 거예요. 방 두 개 있고 어. 방이 너무 직사각형인데? 그리고 어 여기에 소파가 있어. 내가 여기 누워 있던 거야. 오케이? 좀 희한하네. 어. 어. 요거 선풍기. 어. 그리고 이게 직구 아니야. 여기 바로 신발장 있었어. 그 신발장도 그냥 바로 앞에 그냥 아주 그런 구조였어. 이렇게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 어. 그리고 화장실이 어 화장실이 어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야. 어 어디가? 아 어디가? 걸렸네. 어 어 내 머리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는 누워서 자고 있었어. 어 누나가 화장실로 왜 그래? 그만해. 누나가 화장실로 들어가. 어 샤워하러 간다고. 그럼 난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누워 있었어. 어? 슬슬 눈이 감기면서 잠이 와. 근데 몽롱한 거야. 이게 잠은 자는 것도 아니고 잠에 든 것도 아니고 잠에 안 든 것도 아니고 뭔가 렘수면인 그런 상태처럼 솔솔 잠이 오는데 내가 눈을 그 상태에서 딱 떴다. 근데 내 몸이 안 느껴져. 아 진짜? 몸이 안 느껴져.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 딱 떴는데 몸이 안 느껴져. 그 상태로 천장이 보이잖아? 천장이 보여. 천장이다. 천장이다. 슥 올라가. 엘베 탄 거 마냥. 허경 그냥 슥 올라가. 어 여기 부딪힐 것 같은데? 어 부딪힐 것 같은데? 어 부딪힐 것 같아? 어 나 부딪히는 거 아니야? 어 이러고 있다가 슥 내려봤어. 아! 마이 연구하고 다음에 올게 형. 어 그래 좀 연구 좀 하고 와 알겠지? 와 어.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어 부딪힐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쓱 이렇게 딱 봤는데 누나가 보여. 누나가 화장실 들어가는 게. 그 누나 아 그 집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 어? 되게 오랫동안 들어가. 아까 봐봐. 아 화장실 앞에 있는 누나를 봤다니까. 어 알았어. 그 발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 누나 있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어? 나 왜 여기 있지? 어 이거 내가 그니까 내가 보통 서 있을 때 내 키의 이 시야가 내 키의 시선이 아닌 거야. 존나 높은 데서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뭐지? 어? 뭐야? 근데 내 몸이 안 느껴져. 존나 놀랬어. 어? 뭐지? 하는데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어.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그래가지고 그때 아! 아씨! 깜짝이야. 하고 그러고 깼어. 누워 있는 나랑 눈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싹 빨려 들어가더라고. 그건 내가 느꼈어. 어. 이 유체 이탈설이에요. 이건 내가 진짜 느껴본 거. 그리고 하나 더. 자꾸 생각나네. 그 닭이 왜 이렇게 하나 씨. 가위 눌려본 적 있어? 어. 가위는 눌려봤지. 너 가위 눌려본 상태에서 많이 눌렸어. 가위 눌려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깨어나는 법 알지? 아니 어떻게? 그럼 걔 가위 누르면 어떻게 해 너? 그냥 그 그러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비밀 알아냈어. 뭐냐면 가위를 눌리잖아. 가위 눌리면은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 가장 많이 보편화돼 있는 가위에서 깨는 방법? 일단 불쾌하잖아.
알지? 뭔가 짓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과 몸을 움직이려고 그래도 안 움직이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손끝이랑 발끝을 움직이면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거기서 힘을 조금 줘. 그러고 있다가 아우 피곤해. 아우 힘들어. 탁 나버리면 계속 가위 또 눌려. 더 짓눌려. 근데 거기서 아이 씨발 빡 하면 딱 가위에서 깨거든. 내가 그거를 많이 했었어. 중학교 때부터 난 중학교 때 운동회 갔다 와가지고 그때 완전 땡볕에서 땀 존나 흘리고 운동회 알지? 왜 그 구령대 있으면 거기 다 애들 다 앉아있고 맨 마지막에 그 이어달리기 할 때까지 그 4시간 5시간을 땡볕에 아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스크림 계속 사쳐먹고 피곤해갖고 그날 처음 가위 누르고 나서 그 신비함을 깨달은 거야. 와 이게 가위구나. 쇼된다. 와 좀 무섭다. 이러면서 막 인터넷에 막 네이버 지식인 같은 막 쳐보고 막 그랬었지. 근데 내가 가위 마지막으로 눌리고 여지껏 한 번도 안 눌렸었던 게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해서 가위를 똑같이 눌렸었거든. 아, 다 봤어. 아, 또 가위 눌렸네. 또 깰라고 했었어. 근데 이게 뭔가 그때 뭔지 모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가위 눌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계속 반복되는 소리 들린다. 소리? 어. 그러니까 네가 가위 눌려 있다고 눈 감고 있다고 쳐봐봐. 눈 감아봐. 이런 소리 안 들어봤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크게 들려. 계속 다가와 소리가 웅 그리고 어. 다가와 때잖아. 감사합니다. 그 갖고 와. 그 소리가 웅웅웅웅 거리고 그런 소리 뭔지 아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서 가위 참아본 그 호기심에 가위 참아본 사람들이 있는데 웅웅웅웅 걸리는 소리 그리고 뭔가 고철 덩어리들이 이렇게 일제히 움직이는 그런 긁는 듯한 소리 그런 소리도 계속 들려. 반복해서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해. 근데 그거 더 참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 존나 멀리 조그만 빛이 있거든. 그 빛이 싹 들어와. 내가 터널에 들어가는 것처럼 KTX 것처럼 그러면서 시야가 빡 하얘진다. 이 단계까지 가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난 그 단계까지 참았어. 심장 존나 빨리 뛰어. 뭐지? 뭐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가위 돌리다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까지 오게 된 거지? 어떡하지? 뭐지 여기? 나 죽은 건가?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붐 떠. 그랬다가 다시 딱 가라앉아. 존나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시야가 살짝 보이더라고. 안개가 촥 걷히면서 이상한 어떤 들판 같은 거였어. 거기서 딱 부딪힐 것 같아서 그때 팍 깼지. 그 이후로 한 번도 가위를 난 눌려본 적이 없어. 진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2단계까지 가는 거 엄청 어려워. 이러다가 무서워가지고 이거 이상해 기분 이상해 하고 다 깨버려. 진짜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은 그렇게 그 가위 이겨내서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엄청 힘들 거야. 도전해봐. 안 될걸? 난 그걸 참아냈어. 나 그 경험 이후로 한 번도 가위 누린 적 없어. 그게 아마 챕터 끝이었을 거야. 가위 그 스토리에. 아마 3단계까지 진입을 했었으니까. 근데 죽은 줄 알았어 난 내가 그때. 진짜로 하늘로 붕 떴다가 밑으로 딱 가라앉는 느낌 들면서. 아마 가위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눌리실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 미리 드리자면은 가위 눌렸을 때 계속 참아봐. 내가 얘기한 단계 1단계라도 들어갈 수 있나 한번 겪어봐. 절대 안 될걸. 무서워서. 그리고 수많은 가위 눌렸다가 귀신을 봤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그런 현상을 겪는 것 같아. 귀신 썰 중에서 가위 눌리다가 겪은 썰 같은 거 존나 귀신 이야기 중에 많잖아.
가위 관련된 썰들은 아마 그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 진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 어떤 그게 생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진짜 귀신이 옆에서 막 긁는 것 같거든. 후라이팬에다가 막 이런 거 막 깽깽깽깽거리고 막 깽가리 막 때리는 것 같거든. 귀신이 꼭 멀리서. 그 정도의 그 경험이라서 계속 참으면 갑자기 멀리서 이제 그 하얀 빛이 들어온다. 밥 뺏피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왜, 왜, 왜? 아니, 아니. 이 집이 청라에서 닭볶음탕 진짜 맛있는 집이래. 단골이, 단골이 존나 많은 곳이래. 아, 중국 애노자 100개 고맙다. 뭐해 뭐해 뀨웅. 그 너무 그 진리에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은 현생의 위협을 받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망상을 하고 적당하게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지? 예. 현생의 위협을 받아. 거기에서 계속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적당한 선에서 너도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 전마랑 좀 통하는 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 전마가 내 얘기를 굉장히 좀 몰입해서 듣더라고.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고마워. 100개 고맙다. 다음에 내가 한번 이 내용 관련해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지구 리셋설에 대해서 정확한 그 자료를 만들어 갖고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번 해줄게. 알겠지? 관련 자료들도 좀 첨부하고 해서.